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속대학입니다. 현지파령 신주경. 자, 이 공덕에 대한 얘기, 설법을 하기 위한 장소, 그 다음에 청법과 설법 의식,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공덕의 위신력, 공덕의 어떤 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쭉 계속 나열하는 시기라고 그랬죠. 그때 이 옥초보경은 그래도 천경을 1장부터 9장, 지경이 1장에서 15장,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나하나 장별로 주제를 정해서 챕터가 있고요. 그때마다 특히 지경은 1장에서 15장까지 각각의 사연에 따른 소원을 있을 경우에 2장을 읽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천지파령 신주경은 이런 장의 구별도 없고, 말이 좀 앞뒤가 안 맞게 뒤섞이고, 그냥 즉흥적으로 좀 생각나는 대로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지파령 신주경, 부처님이 말씀이 아니고 이 불경이 아니다. 불경이 아니고 불경을 흉내낸 어떤 좀 모질하고 덜 떨어진 인간이 이걸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말을 써대요. 두서없이. 그러니까 장애, 구별도 없고, 여러분 혹시 제가 처음부터 소개했던 만물상이면 천원, 이천원이면 충분히 산다니까요. 이천원, 삼천원이면. 이 천지파령 신주경이 한글 번역이 딸린 책이 있어요. 얼마든지 좀 사서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그냥 막연하게 한문 발음 토음으로, 이 토음으로만 따라서 읽을 때하고 해석된 부분, 해석된 부분을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이렇게 엉성하다는 거예요. 엉성하대. 구조가 옥추보경보다 훨씬 더 뒤에 늦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래도 옥추보경을 좀 봤을 텐데, 옥추보경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챕터도 없이 그냥 옛날에 불경책 막 주서 깔기는 대로 한 것처럼 장애, 구별도 없고 막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이 또 불경의 특징이에요. 그냥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말들을 그냥 주서 삼켜가지고 네가 듣고 내가 들은 거를, 그래서 통상 여시아문이라는 데 있죠.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난 이렇게 들었고, 아, 너는 이렇게 들었냐? 아유, 나는 이렇게 들은 것 같다. 문여시. 응, 이렇게. 나는 이렇게 들은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이렇게 직접 들었어. 이런 말한 것처럼, 그 서로 간에 주서던 얘기를 막 짬뽕으로 섞어 놓다 보니까, 원 불경의 형태가 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불경이. 근데 특히 이 천지파령 신주경은 이것이 더 불경의 어떤 기본 모델을 잘 이해를 못하고 썬 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저냥 들어줄 만한 허무맹랑한 얘기,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도적견만이라는 견이라는 거는 이끌다, 끌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견인차 개념 때 생각하시면 돼요. 만이라는 거는 잡아 끌다. 그래서 도적에게 잡혀가가지고 끌려가고 이런 상황, 도적견만. 그 다음에 이때 내용은 많이 앞뒤로 다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문을 다 써봐야 여러분들하고 불편한 얘기니까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만 설명을 하는 거니까, 도적에게 끌려가고 잡혀갈 때에도 잠독 착용상편이라고 그래. 그러면 잠이라는 거는 잠깐 동안 재빠르게, 이런 말이 정말 환장하는 거야 이게. 아니, 도적에게 잡혔는데 그때 이걸 어떻게 세 편씩 읽어. 천지파령 신주경 이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못하겠네 그때. 아니, 도적한테 잡혀가고 끌려갈 때 즉시 그냥 아주 잠깐 동안에 이거를 세 편을 읽으래요. 그러면은 이때 해탈을 한대. 해탈. 여기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에 대해서 도를 닦아서 이런 해탈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온다. 탈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탈출. 도적한테 잡혔는데 이거 읽으래요. 세 편을 읽으래.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워낙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혼탁한 국제정세, 이거 이 동북아시아의 명나라 일본, 청나라 조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핍박한 상태에서 이제 일본 놈들이 칼을 휘둘리지, 청나라 놈들이 와서 지랄을 하지, 이럴 때도 이것만 읽으면은, 이거 세 편 읽으면은, 근데 이거 세 편을 꺼내다가 뒤지는 거야. 제가 올해부터 좋은 말 쓰겠어. 이거 꺼내다가 죽는 거야. 그 다음에
홀피현관 구개. 홀피현관 구개. 이게 돌연히 체포됐다. 돌연히 체포됐다. 별안간 현이나 관청에 구속이 되고 끌려간다. 구속이 되고 끌려가서 묶이다. 이 개라는 거, 묶이다는 구라는 거 구속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에 지금은 그래도 삼심제도 있고 경찰서에서 검찰 법원으로 넘어가고 변호사도 있고 조사받는 과정도 있는데 이 조선시대 일반 백중이라는 사람들은 관청이 한번 끌려가면은 그냥 물고문 해대고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오공하고 시절에 얼마나 뭐 안기부 국정원 뭐 저 남영동 분실 대공분실 이런 데 가면은 뭐 말도 못 찾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 이때도 재빠르게 착용을 세 번을 그래. 이 계속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천지파령신주경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이, 그 다음에 수지 독송 내가 몸에다 지니고 이걸 계속 읽고, 그 다음에 위타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사 천지파령경 이 책을 베껴서 써라, 공책에다. 저도 이걸 베껴서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베꼈으면은 설립수와 물속에 들어가거나 불속에 빠지더라도 이걸 계속 베껴쓰고 남을 위해서 한 사람은 물속에서도 살아난다는 거야. 물속에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혹재산택 너가 혹시 산이나 물가에서 호랑이를 병적이라고, 병적 호랑이와 맞닥뜨려도, 호랑이하고 네가 맞닥뜨려도 이거를 미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껴 써서 서사를 하면은 이게 필사. 예, 복사든지 글씨를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선신이 위호해서 성무상도, 위가 없는 무상, 위가 없는 도에 이를 것이다. 아니 지금 호랑이에다 물려가고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걸 옛날에 쓴 걸 가지고 이것이 갑자기 호랑이에 그냥 물려서 죽어서 도를 이룬다는 건지, 물에 빠져서 죽어서 도를 이룬 건 아니지. 호랑이를 만났을 때 이 경을 베껴 쓴 공덕으로 그때 선신이 가호해서 위가 없는 무상의 도를 깨우친다. 아, 이거는 뭐 죽어서 깨우치라는 얘기인지 살아서 깨우치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요. 그 다음에는 다어, 망어, 기어, 압구, 양설. 이게 이제 또 천수경의 시박이라고 하죠. 시박참회라고 하죠. 참회. 시박참회에서 열 가지 죄를 내어치는 양설중죄 금일참회, 망어중죄 금일참회, 기어중죄 금일참회, 압구중죄 금일참회 나오잖아요. 압구라는 거는 입이 악한 거니까 이건 욕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양설이라는 거는 혓바닥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니까 이간질하는 걸 말해, 이간질. 기어라는 거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고, 망어라는 거는 헛소리라는 거, 헛소리. 간혹 우리 무속인들도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망어 하는 사람들 많죠. 내는 이거 헛소리를 멍멍이 소리라 해요. 멍멍이 소리. 멍멍이 소리 하는 사람들 많죠. 특히 이 천지파령경이 위대하다. 옥초병경 읽으면은 귀신의 뼈가 녹는다. 태화령이 있으면은 못 불린다. 조상이 벌전이 많아서 조상이 지옥고에 갇혀서 이러면은 네가 말문이 안 열린다. 이 멍멍이 소리라는 건 멍멍이. 이렇게 망어, 기어, 압구, 양설, 나는 압구를 조금 하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 경을 읽으면은 잠독 즉시 체경 3편을 하면은 이 성불도 불처님의 도리를 이룬다. 욕을 하고도 이 경만 읽으면은, 저는 이 경을 많이 읽어서 이 경을 계속 읽고 번역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필사해서 쓰고 하니까 저는 뭐 물에 빠져도 안 죽고 호랑이를 만나도 안 죽고, 그러니까 제가 간이 좀 배 밖으로 나왔잖아요. 욕도 하고, 욕해놓고도 이거 읽으면은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니까. 즉 이성불도,
욕을 하고 양설, 이간질 하고, 근데 이간질은 제가 안 해봤어. 이간질 하는 그런 애들도, 이 쥐아가들도 이 천지파량 신주경을 좀 읽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늘을 잃어서 대가리를 뻗치고 숨지고 살지? 그러니까 이거는 망어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기어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악보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혹시 네가 이렇게 욕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헛소리를 하고, 망령된 말을 하고, 이간질을 했어도, 이 경만 세 번 읽으면은,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과관인 거지. 부모가 유지에 죄가 있어서, 임종지 이래.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고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수명에 대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거는 죄가 있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안 죽는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거야. 죄를 안 짓는 거는 먹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숨도 쉬지 말라고. 그럼 죽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뭐건 죄가 있어. 우리 부모가 뭔 죄가 있어. 여러분들 키우려고 아등바등 손톱이 발톱이 닳도록 사는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거 주고 더러운 거 더 좋은 거 못 준 그 서러운 한이 있을 뿐이지 뭔 죄가 있어. 부모가 유죄 죄가 있어서 임종지일에 죽을 때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당신도 죄 있어서 죽은 거야. 그래서 부모 즉 이 지옥, 그래서 이때도 천지파량 신주경을 세 번 읽으면 지옥을 이라는 거 벗어난다는 거야. 벗어난다. 부모가 즉시 지옥에서 벗어나서 즉시 성불 해탈을 한대요. 제가 요 내용을 예, 조금 하나씩 읽어 드려 볼게요. 만일 어떤 중생이 관청에 갑자기 체포되거나 도적이가 붙잡혀도 이 경을 잠깐 동안에 세 번만 읽으면은 곧 풀려나게 되리라.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천지파량경을 쓰고 간행하는 사람은 설사 물과 불에 들어가더라도 타거나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혹 산이나 못에 있을지라도 호랑이가 이리가 자취를 감추고 감히 물고 가지 못하며 선신의 소유에서 무상도를 이루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거짓말과 발린말과 악한 말과 이간질하는 말이 많이 하더라도 능히 이경을 수지 독송하면 그 모든 거짓말한 것과 발린말한 것과 악한 말과 이간질하는 말에 그 죄가 다 허물이 없어지면서 모든 걸림돌에서 벗어나서 불도를 이룰 것이다. 거짓말을 해도 이경만 읽으면 된대. 저는 이경을 지금 제가 번역하고 편찬을 하고 이렇게 간행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보급을 해주고 이경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또 이간질하는 걸지도 모르지. 부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이간질한다고 또 하면은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건데. 그 다음에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가 죄를 지어 임종한 날에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더라도 자식이 이경을 7번만 읽으면 그 부모가 곧 지옥을 떠나서 천상에서 태어나서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들어 무생법인을 깨달아 불도를 이루리라. 그럼 천지파량 신주경을 읽으면은 지옥도 없어지겠네. 그러면은 천도제 49제 다 필요 없네. 이것만 읽으면은, 중들 다 문 닫아야지. 뭐, 천지파량 신주경만 읽으면은. 천주경만 실금경 7번만 읽으면은, 우리 부모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갔다가도, 지옥에서 벗어나서 바로 성불을 하는데, 뭔 49제를 지내고, 100일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요. 이경만 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스님들이, 야, 천도제는 뭔 개뿔 따기 천부제야. 집에 가서 일곱이나 7번 읽어. 양심적이어야지 그렇게. 천지파량 신주경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스님들이 있으면은 그 스님들은 이거 부처님 말씀이라며. 부처님 말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죄를 지어서 죽어서 임종지일에 죽는 그 순간에 이거 7번만 읽으면은 이 부모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즉시 해탈을 해서 성불을 해서 부처님의 큰 도를 이루는다는데 뭔 49제라고 뭔 천도제를 해. 이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 유치하게 구성이 돼 있으면서
이런 도적이 만났을 때 어떻게 잠깐 동안 이걸 세 번 읽어. 또 관청에 구속이 되고 구금이 되고 했을 때 어떻게 이걸 세 번 읽으면 나온다고 하냐고. 그 다음에 헛된 말을 하고 망령된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쌈박질하고 그때도 이것만 하면 아주 무상해. 위의 없는 도를 이룬다니 환장하려고 그러시오.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는 애교스러운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직도 발톱을 덜 드러내는 거야. 요 다음 대목부터 이제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더 재밌는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튼 혹시 지루하시더라도 계속 봐주시면은 아마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 좀 부탁드립니다.